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예, 2020년 호랑이띠들의 운세는 그다지 나쁘지 않으며, 예, 삼재가 지났다 해도 반반이었어요. 나쁜 사람 있고 그냥 흘러간 사람이 있었는데, 2020년에는 나쁘지는 않지만 몇 달 사이로 막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있으니, 예, 운이 바뀔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시기 바라고요. 침착하게 모든 걸 해결하고 하반기에는 건강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. 건강 관리를 꼭 소홀히 하지 마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. 1월달 운세로는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달로서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달이 되겠는데요. 지금껏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달이 되겠습니다. 예, 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겠죠. 예, 굉장히 바쁜 달이 됩니다. 좋겠습니다. 그리고 2월달 운세로는 1월달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. 굉장히 분주하겠죠. 호랑이띠가 내년에 상승하는 운이 될 것 같아요. 조금 인내심 갖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. 자신의 일, 부, 건강,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분주하고 바빠질 것 같으니, 예,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나 부부간이나 이렇게 조금 대화할 시간이 없겠죠. 바빠지니까.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야 부부싸움 안 나요. 예. 그리고 좋은 기회는 오니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, 다만 시비수가 있을 수 있으니, 예, 싸움을 걸더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십시오. 예, 참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. 3월달 운세로는 그냥 무난해요.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는 달입니다. 그치만 구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차분히 기다리며 주위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게 좋아요. 그냥 귀를 닫으세요. 예, 귀를 닫는 게 좋고요. 귀를 닫는 게 중요하시고요. 구설수가 생겨도 그냥 무시하시고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10월 상달부터 운이 들어온다 하거든요. 근데 진짜 내가 보면 지금 엄청 바빠요.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끝까지 다 일이에요. 그러니까 제자 때문에 바빠질 수도, 그것도 내가 바빠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진지부터 이제 슬슬 시작된다고 봐야죠, 이제. 그러니까 아마 모든 범띠 분들이 아마 내년에 좀 괜찮을 거예요. 제가 나를 보면, 저를 봤을 때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. 또 이것도 찍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. 범띠 분들 내년에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오시는데요.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시면 내년에 좋은 성과를 볼 것 같습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